왜 고등학생이라고 창업 아이디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고등학생이라도 뭐 어려서? 너네가 그런 편견 있게 도전해봐. 한국공항공사대 고등창업. 서울시 지역계고 3학년 학생이면 창업 아이템 무엇이든지 참가 가능. 항공관광 분야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창업 아이템은 가점을 우연히 알아도.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4주간 신청 접수를 받고 1차 심사는 9월 마지막 주 제출 동영상 평가로 20팀 선발. 2차 심사는 10월 첫째 주 1차 통과팀 PT 발표 평가로 수상팀 10팀 선정. 신청 접수는 하단의 이메일로 접수하면 돼. 신청 기간은 9월 25일 저녁 6시까지. 발표 동영상은 유튜브에 부분 공개로 업로드 후 참가 신청서에 링크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돼. 어때? 쉽지? 대상 한 팀에게는 300만원, 우수상 한 팀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두 팀에게는 150만원, 장려상 6팀에게는 100만원이 준비되어 있어. 대상 최우수상에게는 개별 사무실 및 공용 회의실, 라운지를 제공해주고 사업 계획 수립부터 법인 설립까지 맞춤형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다양한 휴게 공간까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들 해보실래요? 창업도 능력이야. 고등창업을 리스펙.